편법 증여나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대응반을 꾸려 조사 중인 정부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모 법인 대표 A의 자녀이자 주주인 B씨는 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을 활용해 13억 5천만 원의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은 대표 A가 B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해 양도세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의료기기를 산다고 법인 대출을 받아 70억 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 발표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조사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친족 등 편법 증여, 법인 자금을 유용한 탈세 의심 건이 총 555으로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실거래 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 의심권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구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부터 진행된 부동산 범죄 수사를 통해 형사 입건된 사례 중에는 집값 담합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명의를 도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대응반은 현재 서울, 송파, 강남 등 집값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와 함께 불법 거래 행위, 재건축 재개발 조합 비리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투명한 거래 지서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 요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엄단해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